구독자 여러분, 제갓집 여러분,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한 해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아가는 무당 되겠습니다.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요즘에는 다 인물 뽑아서 전보러 오시나 봐. 응? 엄마. 예. 네. 세상을 참 재미나게 살았네. 재미나게 산 건가? 재미나게 산 거야? 역같이 산 거야? 그치, 아들한테 미안하죠. 그건 내가 알아서 해. 엄마가 전 보기 전에 내가 알아서 전 보니까 엄마가 그런 말 안 해도 돼. 알았지? 응? 왜 재미나게 살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, 아, 화가 막 나네. 갑자기. 막, 한번 물어봅시다. 지금 자손궁 전보러 오신 거지? 네. 자손궁에 지금 결혼을 언제 할까? 그 전보러 오시는 거지? 네. 근데 미안하게도 자손궁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네? 안 그런데, 요새 맨날 그 선보러 다니고 그러는데, 지가 그 회원 가입해가지고 전보러 다니고, 그래서 아가씨 만나고 그래요, 요새. 그래? 응. 자순궁한테 다시 가서 물어봐.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. 아가씨는 만날 줄 몰라나? 애가 여자한테 그다 내 와이프로 삼아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대. 왜 이 말을 하냐? 엄마가 심어준 애기한테 죄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무슨 죄냐? 참 얌전하게 생기셨잖아요. 그쵸? 참 이쁘게 생겨서, 우리가 이런 말 있죠. 현모양처. 천하 없어서 현모양처처럼 생겼죠, 엄마. 그렇지? 현모양처처럼 생겼는데, 어찌 내 신랑한테, 내 아들한테 그렇게 야박했을까? 틀렸습니까? 맞아요. 너무 야박했어요? 애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무릎에, 한참 엄마 손 탈 나이에, 엄마 바람나서 다른 남자만 도망갔잖아. 그치? 크게 대답하세요. 네. 그쵸? 네. 그러는데 애기가요, 왜 엄마한테 기어들어왔냐요? 어? 집 나가서 다른 남자가 그렇게 좋아서 집 나갔으면 기어들었지 말아야지. 이제 갈 곳이 없어 들어왔냐고 애기가 그러는데. 그쵸? 지금 장가 갈 나이가 됐으면 애기 아니에요. 뭔 말인지 알겠죠? 네. 장가 갈 나이가 되면 애기 아닌데. 애기 나이 좀 써봐요. 나이를 써요? 네, 잠깐만 써요. 그냥 말하지 말고. 이제 설 쓰면 사실. 조용히 하라고. 저요. 애기에 고1 들어가기 무려 그때부터 엄마가 내 집 팽개치고 애기 아빠 친구랑 바람이 났는지, 제 3자고 바람이 났는지, 집에서 바람 나서 집 나가라 했고, 그 사람하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, 채 5, 6년 살지도 못하고, 엄마 또 다른 남자 만나 갈아타라야. 또 갈아타고 고개가 따지마고 대답해. 네. 5, 6년도 못 살고 다른 남자 갈아타라야. 네. 또 갈아타고 나서 또 그 남자하고 3년도 못 타서 3년도 못 사귀고 나서 또 갈아타라야. 다른 남자 만나라야. 또 세 번째 남자. 또 그 사람하고 2년도 못 살고 다른 남자로 갈아타라야. 뭔 말인지 알아? 네. 그러면 4년, 네 번째 남자. 그러면 6년 살았을까? 6년 살면서 또 갈아타라야. 다른 남자 만나라라고. 어? 지금 연수를 말 안 하지만 사는 그 횟수까지를 말을 해주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야. 마지막에 내 인생이 너무 지겨워서 맞고 살았는지 아니면 생활비를 못 받았는지 고생해서 다시 내 집 들어오라야. 김님한 대답했어요. 아니 다시 들어간 건 맞는데. 남자들한테 들어가서 엄마가 한 남자한테 사랑받고 살지를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면서 살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. 응? 잘못했어요. 뭐야, 아무도 잘못해요. 아들한테 미안해. 인생 X 살았는데 근데 그건 무슨 아들이 뭐? 결혼하고 싶다고요? 엄마 아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. 당신 같은 엄마 만날까 봐. 그리고요 내 엄마랑도 똑바로 돼 아들이. 어? 왜 들어갔어요?
이미 응? 아들 다 커가지고 지가 활동하고 다 성장됐는데 그때 들어가서 뭐 하려고 들어갔어? 어? 엄마 아들 뭐 우리 아들 결혼 안 해서 걱정된다고 뻥 같은 소리 하지 마. 어? 엄마가 그런 정신이었으면 애초에 아들 어? 챙기면서 바람을 피워도 챙기면서 바람을 피웠어야지. 안 그래? 맞아요. 어? 어디서 아들 띄워놓고 아들 다 그어놓고 이제 와서 어? 뭐 아들 결혼 언제 하냐고? 어? 이 아들이 미안하게도 사주 자체에 지가 어? 결혼한 단어가 아직 치고 들어오지는 않아. 그리고 이 아이가 자매 아마 어? 너무 골퍼스러운 꿈을 많이 꿀 것이고 이 아이가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거야. 왜? 그때는 엄마 도망가기 전은 지가 엄마밖에 모르고 사는 아들이었기에. 내 말 틀려요? 맞아요. 근데 그런 아이를 두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싶었어요? 그때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해요. 그 잘못했다고 얘한테 이야기를 하면 얘가 엄마 그럴 수밖에 없었어. 엄마 얘기 이해해줘요? 어? 엄마! 어? 요즘에 노트북에도 욕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도 욕을 잘해놓고 나니까 어? 참 내 욕정은 소문났는데 엄마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봐 욕 안 하게 생겼는지. 맞아요. 욕먹을 가고 있어요. 그리고 바람을 한두 번 피웠어야지. 어? 내가 지금 점을 봤을 때 애기 낳고 해서 바람을 일곱 번 피웠어 지금. 틀렸어요? 맞아요. 어? 바람도 있잖아요. 가려가면서 피우세요. 어떤 이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. 알아요? 그리고요. 아들은요. 지금 40이 넘었으니까. 아까 지금 40. 조용히 해요. 된 거예요, 이제. 그냥 엄마 말할 자격도 없으니까. 그냥 듣고만 있어. 알았어? 44시 지나야지만 지 필필 나오고 아들 앞에서 제발 좀 살아줘. 사라져 주세요. 아들의 마음입니다. 어? 왜요? 지금 내가 돈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 집 가서 개기는 겁니까? 안 그래요. 응? 응? 아니 나는 저 먹고 살 거는 투자를 그것도 궁금해서 와서 투자한 거하고 집 내는 거 언제 팔리나. 하지만은 투자하는 것이 언제 팔리나가 문제고 집 내는 게 언제 팔리나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한테 속죄하는 게 우선이고. 그렇죠. 아들한테 저기 한 게 우선이야. 아니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왔냐고 하니까 그런 답은. 결론은 그거잖아. 어쨌든 저렇다. 여기 다 보내놓고 여기 다 내 아들이 크니까 다른 데 가서 나 못 버티고 있으니까 결론은 내 아들한테 어쩌면 돌아왔잖아. 내 말 틀려요? 맞아요. 근데 뭐 다른 말을 뭐 필요 있어 아줌마. 어? 까이씨 안 봐 이씨. 속자면 샀어요.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. 얘가 밖에서는 웃음이라는 단어를 찾을지 모르지만 엄마에 대한 그늘이 너무나 크고 엄마에 대한 오기가 너무 많이 커서 하는 말이고 엄마가 돈 지한테 일품도 안 줘도 상관없대. 어? 그는 엄마 욕심인 거야. 안 그래? 자식 앞에서 엄마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. 일곱 번이나 저 남자 돌아가면서 바꾸는 엄마 일곱 번이 넘는데 말을 하자면 어? 돌아가는 그 아이는 다 모르겠지. 돌아가면서 바꾸는 엄마. 엄마 인간 맞아? 엄마 맞아? 어? 내 말 틀렸어요? 맞아요. 그러니 집은 분명히 내년에 팔릴 거고 투자한 것도 내년에 갈 정도에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내가 돈을 받지만은 제일 먼저 할 것이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한테 속자고 사세요. 네. 어? 어머니 다운 행동하시고 살자는 뜻이야. 알아요? 네. 아무리 가난한 엄마도 어? 자기가 마저 죽을 그런 입장이 있어도 자기 새끼 안 버려요. 어?